이게 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. 근데 99.9 대 0.1인 것 같아요. 아하. 그래도 진짜 제가, 그 정도예요? 아, 거의 저는 뭐 뮤지컬 공연 같은 거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컬 트레이닝도 좀 하고 있고요. 축가 같은 것도 하고 있으시네. 뭐 축가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트레이닝 1도 최근 들어서 예, 최근 들어서 제가 시작한 거고 해가지고 월급으로 따져보면 제가 별로 안 되는 건데 그 버는 돈을 네. 전액을 와이프한테 이체를 다 해요. 아~ 그럼 돈이 크던 거네. 아 근데 이제 와이프 근데 이제 카드인데 자기가 번 돈을 저한테 줬는데 그 금액보다 명품 금액이 크다면 아~ 그건 제 카드로 산 게 맞잖아요. 그러네요. 근데 이제 일단은 성욱 씨가 지혜 씨 카드를 원래도 가지고 다니시나 뭐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어요. 결혼 전부터 제가 카드를 줬어요. 연애 얼마 만에? 다시 만나고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, 아마 연애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카드는 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유가 저랑 같이 데이트를 나가도 제가 카드를 쓰는 좀 그림보다는 남편이 하는 게 더 나아 보여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 금액보다 일을 해요. 일을 하면 자신의 페이가 뭐 얼마인지 1년에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계산을 아예 안 해요. 그러고 나서 나는 벌었어. 그리고 번 걸 너한테 100% 다 줬기 때문에 난 이런 걸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저는 서운했던 거였거든요.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혼 만족도 검사를 해봤는데요.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가장 결혼 생활에서 이제 힘들어하고 갈등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똑같더라고요. 네. 경제적인 부분. 두 분 다. 두 분 다 이 결혼에 있어서 남편. 네, 두 분이 다 똑같아. 그건 딱 의견이 맞으시더라고요.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. 이 부분이 힘들 때는 그걸로 인해 다른 문제들이 더 또 연이어 따라오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.